다녀왔습니다. 밥 먹네. 자, 이제 밥 먹자. 아빠, 발냄새 나. 발 씻고 와. 퇴근 후에 발냄새가 나서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족저근막염 때문에 발이 자주 아프신 분들, 그리고 추운 겨울철 발이 많이 시려우신 분들, 이제 온유 인솔 하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종일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발을 위한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봐드릴까 하는데요, 너무나도 괜찮고 그리고 특별한 제품이라서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빨리 알려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 초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10개월 정도간 많은 분들과 함께 테스트를 해보고 실험을 해본 다음에 알려드려야 됐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알려드리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나신다면 분명히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온유 인솔이라는 기능성 신발 깔창이고요. 225mm부터 300 사이즈까지 신을 수 있도록 4가지 사이즈로 출시를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종이 케이스에 들어있고요. 앞면에 온유 for your feet이라고 당신의 발을 위한 제품이라는 영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제품의 특징들이 전부 다 고스란히 적혀 있는데요. 자, 한번 열어보시면 이렇게 신발 깔창 품질 보증서 에어로겔 정품 등록 인증 마크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의 특징 중 첫 번째는 발냄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입니다. 지금 이게 겉으로만 봤을 때는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깔창이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시겠지만, 이 지금 표면에 동그라미 갈색으로 되어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이 지금 세계 최초로 제주 화산송이 인솔스코리아가 이 바닥 전체에 함유가 되어 있다입니다. 이 지금 화산송이라는 성분 자체가 이 인솔 바닥에 전부 다 함유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특별한 부분인데요. 보통 이 발냄새가 많이 나시는 분들, 그리고 하루 종일 운동화를 신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퇴근 후 집에 오면은 발냄새 때문에 고민이 정말 많으십니다. 저 또한 퇴근하고 집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발부터 씻기 바쁘거든요. 근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발냄새를 제거하는 방식들이 대부분이 지금 나는 이 안 좋은 냄새를 덮는 방식이지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화학적인 제품이 아니라 제주 화산송이 자체 자연에서 있는 그대로로 가져왔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향균이 99%, 그리고 소치가 88%, 그리고 곰팡이균 발육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발냄새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이 신발 속에 세균이 계속해서 번식하기 때문인데요. 이 지금 제주 화산송이가 첨가가 됨으로써 세균이 증식하는 자체를 막아주고 향균이 99%, 소치가 88%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발냄새가 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여보세요? 그 뭐 하나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그 내가 여름에 니한테 신발 깔창을 하나 줬었잖아요. 아, 알지 알지. 그거 지금 한 7개월 됐는데 어떤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요. 네가 아시다시피 내가 발이 평발 아이가. 예, 평발이죠. 그 평발이라서 평소에 내가 신발을 신으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껴. 통풍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냄새도 좀 나면서 습기도 차다보니 양말도 하루에 내가 두세 번 갈아 신는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일부러 내가 줬지. 근데 내가 뭐 저 여러 가지 물건을 써봤어. 그 깔창도 써보고 신발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아,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 그러니까 그냥 발이 보송보송해. 아,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내가 니한테 몇 개 더 달라고. 아, 너무 만족스러워 물건이. 그럼 지금 신발 벗어서 냄새 맡아볼래? 한 7개월 됐으니까. 근데 오늘 종일 신었거든. 아침 출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냄새도 안 나고 양말도 오늘 한 바퀴 안 신었고. 오, 알겠습니다. 좋은 후기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좀 더 한번 알아봐라. 예? 좀 더 더. 없어요 없어요. 네, 끊을게요. 수고하세요. 제가 진짜 발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거 지금 신발 깔창 깔고 나서 발에서 계속 민트향이 올라옵니다. 민트향이 정말 냄새 안 나고, 발냄새 나시는 분들한테 꼭 한번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100%라고 생각해요. 한 6개월 신었는데 실내 들어갈 때 자신 있게 신발 벗고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셨는데요. 이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결론을 조금 도출해보면 기존에 발냄새가 나셨던 분들이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었지만 적게는 3개월에서 4개월, 많게는 7개월에서 8개월까지 발냄새가 나지 않는 상태로 유지를 시켜줬었거든요. 그리고 저조차도 정말 발냄새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하루 종일 12시간 이상씩 신발을 신고 일을 하는 환경에 있다 보니까 집에 가면은 애들이고 와이프고 발냄새가 난다고 바로 화장실로 가서 발부터 씻으라고 하는 판국인데, 저 또한 지금 이 깔창을 착용을 해봤었을 때 정확하게 한 6개월까지는 발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7개월째부터는 조금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발냄새가 나시는 분들에게 정말 효과가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온도를 측정해주는 장비인데요. 지금 제 신발이 자 신고 있고요. 바로 벗고. 자, 저는 이제 기존에도 시중에서 나름 괜찮다라는 근종막염 예방 깔창을 제가 착용을 하고 있었고요. 요거를 넣는 동시에 반대쪽에는 이 온유 인솔을 넣어놓은 상태로 같이 신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지금 제 발이 축축하고 냄새도 분명히 날 텐데 아 그나마 이게 좀 덜하네. 여기에다가 요 면봉으로 긁어서 오염도, 그러니까 세균이나 오염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면봉을 이렇게 꺼내가지고요. 여기를 문지릅니다. 일단 오른쪽 거 먼저. 치약봉을 10초간 흔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액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여기에 넣고 측정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329 정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온유 인솔 쪽에도 제가 똑같이 세균이 잘 묻어나게 세게 시약봉을 또 10초 흔들겠습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위에를 부러뜨려서 액을 아래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측정. 과연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자, 지금 155, 그러니까 일반 신발 깔창에 비해서 한 6개월 정도 사용을 했을 때를 전제로 한다면 발 속의 세균이나 냄새가 분명히 반 이하 정도는 지금 적게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 장비로 측정을 하더라도 앞전에 말씀해주신 테스트를 해보신 분들의 결과값과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족저근막염을 예방해준다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0% 정도가 족저근막염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을 받쳐주는 이 모양이라던가 이 무게 분산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발에서 중요한 부분이 여기 지금 라운드 져 있는 아치 요 부분이랑 뒤꿈치에서 무게 분산이 잘 되어야지만 족저근막염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온유 인솔의 경우 이 아치 부분을 확실하게 이렇게 받쳐주게 되고요. 이 발의 아랫부분의 아치 부분이 보통 기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건물에도 기둥이 있듯이 우리 발의 기둥은 이 아치 부분입니다. 이 기둥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아래쪽을 단단하고 발모양의 곡선 모양대로 잘 받쳐주기 때문에 발을 좀 더 편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꿈치 부분에 이 무게 분산, 충격 분산을 얼마나 잘 시켜주냐도 중요한데, 족저근막염이라는 것 자체가 뒤꿈치 뼈에서 시작하는 인대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거라서 발을 디딜 때마다 통증이 생기는 건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뒤꿈치 쪽에 벌집 모양의 젤 쿠션이 뒤꿈치를 받쳐주고 무게를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족저근막염 예방 및 발의 피로를 굉장히 많이 줄여주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골프를 하루 종일 밖에서 치시는 분들, 그리고 등산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안전화를 신고 하루 종일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도 너무나도 편리하게 사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발냄새가 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추가로 족저근막염을 예방해주고 발을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부분만으로도 너무나도 괜찮지만, 이 두 가지 기능만 있었다면 오늘 제가 이 제품을 소개시켜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도 정말 일반 시중에 있는 인솔이나 깔창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특징이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요게 지금 에어로겔 성분의 판입니다. 판. 제가 얼마 전에 여름철에 에어로겔 성분의 페인트를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멀티용이라고 해서 신발 깔창 아래쪽에 바르기만 바르면 겨울철에는 발 안의 온도를 5도 정도 따뜻하게, 여름철에는 발 안의 온도를 5도에서 7도 정도
정도 시원하게 해준다라는 이 에어로겔 성분의 페인트를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그 에어로겔 성분 자체의 이 판이 온유 인솔 안쪽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에어로겔 성분 자체가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정품 마크도 들어있는데요. 제가 온유 인솔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잘라보면은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쪽도 마찬가지, 잘라는 쪽도 마찬가지. 지금 이 에어로겔 성분 자체가 바닥 아래쪽에 전부 다 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에어로겔 성분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지금같이 추운 겨울날 발이 시려우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각 얼음 큰 거를 시장에 가서 사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깔창과 그리고 이 온유 인솔 깔창을 얼음 위에다 두고, 똑같이 제가 지금 100kg니까요. 100kg라는 무게로 디디고 있었을 때 아래쪽에 냉기가 얼마만큼 올라오는지를 열화상 카메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 미끄러지진 않겠죠 제가? 자, 지금 제가 열화상 카메라를 준비를 했고요. 얼음 쪽을 비추면 주변은 빨간색으로 온도가 높게 나오지만 얼음 부분은 완전 파란색으로 마이너스 지금 1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온유 인솔을 얹었고요. 오른쪽에 저희 감독님 신발 깔창을 뺐습니다. 현재는 저희 감독님 신발 깔창에서 발에 열기가 있어서 오른쪽에 감독님 신발 깔창이 온도가 더 높은 상황이지만, 여기서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열화상 카메라 잠시 빼고 요 상태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감독님 잘 잡아주세요. 지금 미끄러지면 저 골로 갑니다. 자, 체중을 실어서, 자, 이렇게 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극한으로 제가 표현을 해보려고 아래쪽에 지금 마이너스 영하 13도 정도의 냉기를 발바닥으로 바로 직방으로 올려 보내는 중입니다. 과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좀 경과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감독님 깔창의 발이 지금 벌써 차가워졌습니다. 발이 차갑다. 감독님 거 차갑다 지금. 자, 지금 감독님 깔창 이렇게 너무 차가운데, 자, 지금 바로 내려와도 표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내려와서, 자, 지금 보이시나요? 노란색이면 지금 온도값이 낮다라는 뜻이고요. 빨간색이 조금 높은 거고, 흰색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가장 높은 부분인데, 온유 인솔의 경우 가운데 부분이 전부 다 흰색으로 보이는 게 보이시나요? 오른쪽 감독님 깔창의 경우 노란색으로 중간 온도 정도밖에 나타내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0도와 영상 14도의 중간 온도인데, 왼쪽에 온유 인솔의 경우 가운데는 거의 지금 13도까지 올라가 있고요. 주변이 붉은색이니까 한 10도 내외 정도, 요렇게. 일단 요렇게 해서 얼음까지 사와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 에어로겔 페인트의 성분이 이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걸 말씀으로 드리고 자료로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제가 직접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일반 깔창은 올라간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벌써 발바닥이 차가운 느낌이고요. 열화상 카메라로도 충분히 표현됐고, 온유 인솔의 경우 아직까지 얹이더라도 차가운 느낌이 없습니다. 네. 겨울철에 발 안의 온도를 5도에서 7도 정도 높게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발이 시려우신 분들한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도 뜨거운 열기도 이게 못 올라오게 막아주기 때문에, 여름철 겨울철에 발속의 온도를 겨울철엔 따뜻하게 여름철엔 시원하게 유지를 시켜줄 수 있다라는 마지막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가지 특징들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대충 좀 느낌이 오시죠? 앞에 발냄새가 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족저 근막염을 예방해주는 부분까지는 시중에 나와있는 일반 인솔에서도 느껴볼 수 있었던 특징이라면, 이 마지막에 얼음 위를 올라갔었을 때 냉기를 위쪽으로 못 올라오게 막아주는 이 기능은 어느 인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기능이었거든요. 진짜 이 신발 깔창 하나에다가 이만큼의 많은 기능을 넣어 놓았다는 게 정말 놀랍고 신기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100% 국내 제조 생산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2024년 봄부터는 해외로 수출도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진짜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고 생산하는 공장들이 계속해서 조금 더 많이 이런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내서 해외로 수출까지 한다라는 부분이 정말 반가웠었거든요. 제가 지금 10개월 동안 계속 사용하면서 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안전화 속입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 신는 운동화, 이 두 곳에는 바로 지금 온유 인솔로 갈아 넣는 순간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거는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등산화 속에,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골프화 속에 넣더라도 발을 편안하게 냄새 없이, 그리고 추운 겨울날은 발을 좀 더 따뜻하게 유지를 시켜주면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꼭 한번 참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기능성 깔창의 경우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용 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아치형도 빳빳하게 곡선으로 공간을 두고 잘 받쳐주지만 6개월에서 7개월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부분이 내려앉게 되거든요, 서서히. 그래서 주기적으로 6개월에서 7개월에 한 번씩은 새 걸로 교환해 주시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성능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정말 새롭고 신기하고 발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제가 인수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0분께 제가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건데요. 4가지 사이즈 중 1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오늘 제가 이 별것 아닐 수도 있는 이 깔창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알아두면 사용하게 됐을 때 좋은 점이 많은 제품들도 자주 많이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저희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